테팔의 스티머 포켓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켓이라는 딱 느낌에서 하면 느낌이 오시겠죠. 뭔가 지금 컴팩트한 사이즈일 거다. 맞습니다. 테팔이라는 브랜드가요. 지금 뭐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리미에서만 그리고 48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드리는 게 사은품 2종, 옷걸이 행거, 그다음에 포터블 스팀 매트까지 함께 챙겨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이자 6개월 한 달에 19,834원에 최종가가 109,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제품인데요. 지금 보시면 블랙과 그다음에 골드핑크가 근사하게 쭉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쪽을 딱딱 누르시면 이렇게 헤드가 접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포켓입니다. 근데 얘는요, 정말 너무나 이 시간이 짧아요. 순간 예열 방식이 지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만, 딱 15초면 돼요. 요거 잠깐 봐주세요. 15초. 15초면 금세 예열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깜빡이면서 또, 쉽게 빠른 예열이 된다는 느낌이 오실 거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요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뒤쪽으로 보시면 고온 방지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로 다 돌아가고요. 무엇보다, 스탠드형, 디귿자로 되어 있고, 물통은 120ml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을 보시면 7개의 분사구에서 쭉 나와요. 그 와중에 요거 다 순간 예열이 된 거. 15초면 돼요. 그래서 쭉 앞쪽에서 스팀이 나오는데, 얘는 고객님 이렇게 스팀이 나오다가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살짝 뒤에 버튼 요게 있어요. 요거 딱 눌러주시면, 딱딱딱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앞쪽으로 헤드가 딱 숙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뭐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여행 가시거나 그럴 때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옷 같은 거 건조를 하고 나면 여기서 꺼내죠. 건조기에서 꺼내는데 꺼내서 보면은 이게 되게 주름이 많아요. 그리고 이 건조기에서 꺼내면 뭐가 문제냐면 거의 끝자락, 이런 끝자락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오돌오돌 말려 있어요. 그럼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이 열판 다리미 꺼내서 다리기에는 너무 힘들다 말이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요 행거, 그다음에 매트 다 챙겨드립니다. 요렇게 포켓을 딱 이렇게 해줘 해놓으셨다가 키신 다음에 바로 순간 예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돌려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옷을 바로 이렇게 딱 거치하시면 돼요. 딱 걸어 놓으시고. 우리가 등판이나 이런데 쭉 한번 다려보실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스팀이 우선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등판 같은데 한번 쭉 다려보면, 보세요. 쭉 한번 다려볼까요? 이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다림질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청이 약간 이제 빳빳한 소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다릴까 말까 막 엄청 고민했단 말이죠. 근데 뭐청 난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다려서 딱 나가시면 그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여기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스팀의 양이 얼마큼 센지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요게 온도 시온을 염색한 T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팀의 양이 풍성하죠. 그렇죠? 눈으로 확인되시죠? 근데 이게 얹으세요. 그러면 두 장입니다. 두 장. 두 장이 돼도 잘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뭐 스티머라는 게봄 여름만 쓰는 게 아니라 가을 겨울도 쓰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큼의 원단이 두꺼울 때 이게 잘 스팀 양이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6장까지 쭉 얹어도 보세요. 스팀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뜨끈뜨끈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이 스팀 쫙 쓰시는 거 너무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림질 쭉 하시고 나서 너무나 편안하게 포켓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보관도 편하시다는 거. 자, 그럼 한번 다려볼까요? 고객님, 저희가 행거와 이런 매트를 챙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하루하루의 코디를 여기서 바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걸어 놓으시고 고객님, 한번 볼까요? 이런 약간 가벼운 하늘하늘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 쭉 갑니다. 좋아요. 우리 사이에 아예 되는 게 나아요. 되는 게.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렇죠? 또 한번 가볼게요. 어우, 잘 돼요, 잘 돼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자, 이렇게. 너무 좋다. 치마 한번 볼까요? 치마도 한번 걸어주세요. 치마도 이렇게 하시면 치마 같은 경우에도 쭉 한번 자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이걸 이거 무슨 소재라 그러지? 린넨. 린넨 맞아 린넨. 이제 린넨 입는 계절이 또 왔어요. 그래서 린넨 소재도 한번 사가고 단추 사이사이 이런 데도 한번 쭉 지나가고 이런 스커트는 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패턴이 중요하잖아요. 핏감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요 느낌 다르죠? 이렇게 다림질 한번 하시고 나서 고객님.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내 거치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치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 하셔서 뒤쪽에서 이렇게 딱 걸어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옷들을 쉽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남성분들도 이게 뭐가 있냐면 내가 셔츠랑 그다음에 바지를 어떤 걸 입을지 하루 코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 셔츠가 되면은 이게 밑에다 걸게요. 왜냐하면 자꾸 떨어져. 그래서 이게 요런 셔츠. 아 이게 예열 이게 나와. 잘 된다. 이게 물이 조금씩 남네. 그런 거. 어때? 이렇게 가면 물이 안 생기거든. 네.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면 조금 생겨. 이게 바짝 눌러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때? 괜찮죠? 네. 셔츠 이렇게 다려보시고, 그 다음에 바지도. 이게 이제 이런 뒷주머니. 이런 데가 문제거든요. 이런 데. 아, 요때 꺼지는구나. 그래서. 근데 요즘 남성분들 정장바지 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빨래해도 구김 잘 안 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입다 보면 구김이 생겨.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역시 동일하게 뒤쪽에다 딱 거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거치해놓으시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거치해놓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행거나 스팀 매트가 참 뭐랄까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고객님 이게 이 스팀머라는 게 내가 단순하게 그냥 하루 이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뭐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이 니트인데 이거는 이 앞쪽에 막 장식들이 많잖아요. 장식들이 많으면 이거 다리가 참 어렵거든요. 이런 데도 한 번씩 싹 지나가 주시고 싹 펴지고 그렇죠? 여기 쫙쫙쫙 만약에 이런 데 요 밑에도 한번 볼까요? 이런 데도 여기 한 번씩 보면 이런 니트는 쭉 한 번씩 펴주고 그리고 만약 이게 좀 약간 거시기 하다 그럼 요걸 한번 꼬지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꼬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쭉 한번 보면 이게 스팀이 좋은 건 진짜 스팀이 좋아요. 스팀만 한 게 없어 또 다림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단 보건력이 좋은 거 쫙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 티 입을 계절이 왔어요. 고객님 홍대 합정 가면은요 이런 티 입은 애들 진짜 많아요. 어제도 합정역 갔었는데 야 어마무지하더라고.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티를 하나 입은 근데 이거는 참 달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이거 열판을 어떻게 갖다 대고 달릴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갑니다. 어우 진짜 오 괜찮아 한번 대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쭉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 이 뜨끈뜨끈한 스팀이 99% 살균 테스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다림질 하시면서도 뭐 30, 40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해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거치도 뒤쪽에 해보실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살균전으로 와서요. 저희가 요거 지금 보시면 뭐 교복이랑 이런 거예요. 등산복인데 이렇게 스팀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나갈 때 특히나 이제 교복 같은 경우는 아이들 좀 험하게 입으니까 이게 살균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등산복 약간 기능성 소재더라도 그래도 얘는 원단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하셔서 입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솔브러시 드려요. 솔브러시 보이시죠? 이 솔브러시는 우리가 이게 또 아무래도 가을 겨울철에 또 입을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스팀 하셔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외출하고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묻었을까봐 좀 걱정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싹싹싹 쓸어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세요. 와, 장난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이런 거 보면 답답해.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인형 같은 거나 아이들 장난감이나 이런 거 살균해 주실 때도 물론 좋아요. 이렇게 해보시고 특히나 이제 베개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베개 같은 것도 쭉 한번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포켓하고 계량컵 그 다음에 파우치에 솔브러시 그 다음에 행거에 스팀 매트까지 여기다 109,000원이요. 무이자 6개월의 조건이니까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